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김일호입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올해 들어서 제대로 된 곤충을 하나도 안 접었더라고요. 저의 곤충작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곤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접어볼 곤충은 우간데시스 귀신꽃무지입니다. 색이 정말 다양하고 예쁜 곤충인데 제가 접을 수컷은 이렇게 가시가 많고 화려한 앞다리가 특징입니다. 일본에 갈 수 있게 되면 살아있는 우간데시스를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우선 우간데시스에 어울리는 종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염색을 위해 물감과 풀을 따뜻한 물에 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종이가 필요하겠죠. 이번에 준비한 종이는 장지방의 보수지입니다. 질이 매우 좋지만 비싸서 자주 쓰진 못합니다. 이번에는 주옥같은 색을 노리고 염색해봤습니다. 이거 뭔가 예술가의 붓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하도 썼더니 종이똥이 많이 나와서 새로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말이야 예술가의 붓이야 예술가의 붓 라고 자랑할 때나 써야겠네요. 이제 드라이기로 종이를 말려야 합니다. 말랐습니다. 오, 생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바삭바삭하고 반짝반짝한 게 손맛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를 접기 위해 책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가로, 세로 40등분이 필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5등분을 먼저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반으로 접어서 두 배로 늘려가면서 10등분, 20등분을 거쳐서 40등분을 접을 수 있습니다. 또 종이가 작을수록 움직여야 할 양이 줄어서 등분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40등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선내기를 해야 합니다. 미리 그려둔 도면을 보면서 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이게 제가 설계한 우간데시스의 도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가 머리, 몸통, 다리입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탭에 들어가서 아래쪽 발을 움직여보면 도면대로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가미 시뮬레이터에 도면을 넣으면 어떤 느낌으로 접어야 할지 대충 감이 옵니다. 이렇게 각 부분이 접힌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면의 경우 끝까지 접어버리게 되면 어이쿠! 이렇게 가지가 종이를 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금방 접어버리지만 기미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접어야 합니다.
선내기가 끝나면 부분합질을 해줄 겁니다. 매끈매끈하고 은은하게 반짝이는 등짝을 만들어 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제 내줬던 선대로 접어서 기본형을 만들어 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운데부터 접어 나가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녹음하다 보니 영상 초반에 비해서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네요. 그럼 다시 신나게 가볼까요? 기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와서 아주 만족스럽네요. 다리를 쫙 펼친 모습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버러지도 표준어라고 하네요. 벌써부터 버러지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제 더욱더 버러지같이 다듬어주면 됩니다. 등짝에 입체감을 줘서 실제 버러지처럼 만드는 작업입니다. 종이층 사이사이에 풀칠을 해서 다리를 얇게 압축시켜줍니다. 이렇게 한쪽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봐도 징그러운 다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앞다리를 다듬어야 합니다. 가시를 뽑아야 하는데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서 핀셋을 써가며 가시를 끄집어내줍니다. 이렇게 종이층 사이사이에 가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다리들처럼 목공풀로 압축시켜줍니다. 가시 때문에 종이층이 두꺼워서 다른 다리보다 특히 다듬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앞다리도 완성되었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대쪽이 남았다는 거? 그럼 이제 반대쪽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다듬었습니다. 지금은 풀 바른 뒤 얼마 안 된 상태라서 굉장히 흐물흐물하네요. 아, 좀 말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우간댄시스 귀신꽃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